15년 만에 멤버 자작곡은 처음이고요. 제가 1등으로 오늘은 가수로 온 게 아니라 디렉터로 왔습니다. 작곡가로 왔습니다. 저희가 드디어 저희 앨범에 멤버가 작곡한 곡이 실립니다. 바로 티파니. 아, 언니가 우리 소시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그 꿈이 이제 실현이 돼서 직접 가사를 쓴 수영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런 키워드 같은 게 딱 머릿속에 있으니까 제가 담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뺏겨도 자기 주도권만큼은 뺏기지 않는 그래서 저는 노래 제목도 정했어요. 뭐예요? 빌런. 빌런. 이 노래는 제가 영화 크루엘라를 보고 크루엘라가 처음에는 운전대를 잡을 때 운전도 할 줄도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운전대를 잡을 때는 어디를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자기가 길을 되게 만들어 가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참 소녀시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노래랑 가사랑 수영이가 써준 가사까지 진짜 찰떡같이 잘 맞아서 진짜 한 사람이 쓴 거라고 생각할 만큼 노래랑 가사가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첫 멤버를 잘 부탁드립니다. 보컬 레벨 테스트 한번 필요한가요? 네. 레벨 맞추는 개념으로 자유롭게. 오케이. 감이 없어지니 왠지 서로 꽤 funny 눈을 멀어서 나는 쉬워져 don't worry Don't doubt it I'm about it 여기 잘 모르겠어요. 네, 괜찮아요. 알려드리겠습니다. 넹. 네. 겁이 없어 지면질수록 get funny 룰을 봤어 나면 쉬워져 don't worry 겁이랑 룰이랑 리듬이 똑같나요? 박자가? 룰은 좀 더 길게 해도 돼요. 룰을 봐서 넵. 겁이 없어 질면 질수록 get funny 룰을 봐서 나는 쉬워져 don't worry 이제 맞아가지고 Don't doubt it I'm about it 저런데요? 일단 뭔가 약간 멤버가 쓴 노래를 부르는 게 좀 감개무량했어요. 뭔가 세월이 많이 지난 것도 느껴지는데 그 세월 동안에 많이 성장한 기분이라서 Don't doubt it I'm about it 오! Work this! Yes! 좋아요. 그리고 그 트릴 너무 좋아요. 뻥는 거. 열정이 넘치는 디렉터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이제 열정이 막 불타오르게 되는 게 전염이 되는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. 뭔가 여기 가슴에서 나와야 돼. 녹음실에서 제일 민망한 게 소리 지르는 건데 어떡하지? 그런 콘서트 오프닝 기세로 불러줘야 돼. 너무 민망해. 하지만 숨지 마. 여기 불이 너무 밝아요. 아 그러니까 꺼줄까? 아니 농담이에요. 숨지 마. 상상을 펼쳐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숨지 마. 아 잘 나오네요. 좋아요, 웰.